그 짧은 시간에 공선법을 행정학으로 바꾼 거예요? 열흘 만에? 예. 오. 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네. 처음에는 원래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선거행정직으로 보셨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면접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았던 거였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가 바로 제 점수였거든요. 아, 커트라인 점수가? 커트라인이면 몇 배수예요? 한 1.34배수 정도 되나요? 그때 당시 1.4배수 혹은 1.39배수 정도로 기억합니다. 1.4배수? 아, 네. 그러면 우수를 받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상황 맞았네요. 네. 그러면 국가직 9급에서 그때 선거행정직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었나요? 예, 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수가 사실 국가직 9급에서는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절대적이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면접에서는 그 잘 못하셨나요? 사실 면접장 처음 들어갔을 때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점심은 먹고 왔냐고 가볍게 긴장도 풀어주시면서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준비한 답변도 나름 잘 소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운이 좋게 우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역시나 그냥 성적순으로 보통을 받고 그냥 최종 면접 탈락을 한 걸 봐서는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 거랑 상관없이 보통을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거의 대부분의 관례 아닌 관례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렇구나. 근데 이게 평정표상 그 시스템적으로 우수를 받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정표상 그 시스템적으로 우수를 받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두 명이 들어오는데 평정 요소가 다섯 개가 있고 두 면접관이 전부 다 다섯 개를 상을 줘야지 우수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 어렵네. 그러니까 우수를 받기가. 두 명의 만장일치로 그 상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가 나오기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되게 어렵죠. 누구 하나라도 이제 중을 줘버리면은 이거는 뭐 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미흡이 나오기는 시스템적으로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정 요소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면접위원 또 다른 사람이 그 요소에 대해서 또 하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미흡이에요. 그럼 미흡 받기는 굉장히 용이하고 맞아요. 우수 받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구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이제 보통으로 끝나고 그렇죠. 그 네. 성적으로 이제 되는데 국가직 9급에서 유의해야 되는 건 그러면 우수를 받기 위한 전략보다는 미흡을 안 받는 전략으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그 면접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지방직 준비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소수직렬 선거행정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정 과목에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롯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면접만 준비했습니다. 대기 공부는 아예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 탈락을 한 뒤 한 열흘 주어진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수험학적으로 마지막을 정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공선법을 행정학으로 바꾼 거예요? 열흘 만에? 예. 근데 전에 공부한 베이스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나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선거행정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신용환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해놓은 기본서와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들춰서 열흘 동안 나눠서 최대한 몸에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고자 생각을 했었고 그게 다행히 점수로 잘 직결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 시험 열흘 앞두고는 한 과목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과목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또 다른 과목도 손을 놨을 텐데. 네,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일단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양을 넓히거나 그럴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항상 실전처럼 시험을 마킹까지 실전처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행정법 계속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펼쳐보는 행정학도 다시 복귀하면서 그렇게 남은 열흘을 최대한 필사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고, 그쵸? 네. 그 국가지 9급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네. 9급 끝나고 10일 남은 그 지방직을, 서울시 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정말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자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과목, 그러니까 한동안 놨던 과목을 다시 잡아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막하잖아요. 열흘이면 긴 기간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